제가 아스날 팬으로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제발 공격수에 트로사르가 나왔으면 좋겠다. 아, 제주 쓰고 은케티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이번 시즌 아스날이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경기력은 좀 안 좋지만 실점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프리미어리그만 바라봐도 현재 아스날보다 실점을 덜한 팀은 맨시티밖에 없어요. 맨시티. 여러분들, 아스날이 세비야를 상대로 2-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스날의 승리가 매우 중요했던 것 중 하나가 오늘 아스날이 경기를 이기면서 승점 9점을 굳혔고요. 사실상 이제 굉장히 좋은 위치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왜냐면 PSV가 또 랑스를 이겨줬기 때문에 아스날은 이제 다음 경기를 이기게 된다면 사실상 16강 진출을 거의 확정짓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승리였고요. 제가 이번 시즌 아스날 경기들을 보면 사실 오늘이 가장 좋았던 경기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번 시즌 경기를 보면서 오늘 경기를 보면 뭔가 데클란 라이스가 계속해서 2선 침투해주고 그 다음에 하베르츠도 뭐 잘한 건 크게 없지만 하베르츠도 계속해서 뛰어주면서 공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우측에서 부카요 사카가 드디어 조금 살아났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시즌 사실상 부카요 사카가 공격 이런 포인트도 많이 없었고 부카요 사카가 무언가를 많이 뭔가 만들어내는 경기가 많이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경기에서 부카요 사카도 득점 했고 북한의 사카도 꽤 잘해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았던 것 중 하나는 마르티넬리가 왼쪽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즌에 마르티넬리가 계속 꾸준히 보여주던 그 경기력이 약간 오늘은 세비야 상대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마르티넬리가 계속 흔들어주는데 그 세비야 우측 백은 거의 오늘 약간 집에 가서 잠 못 잘 정도로 왼쪽에서 미친 듯이 흔들어졌겠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은케티아가 지금 약간 상인 것 같은데 오늘 경기에 여러분들 은케티아가 뛰지 않았어요. 근데 은케티아가 안 뛰었는데 은케티아가 안 뛰게 되면서 트로사르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스날 팬으로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제발 공격수에 트로사르가 나왔으면 좋겠다. 아, 제주 쓰고 은케티아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트로사르 공격수 넣으면 이 아스날 팀이 더 분명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왜 아르테타가 이렇게까지 고집을 하면서 트로사르를 안 쓸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트로사르가 들어와가지고 너무나도 잘해줬다. 트로사르가 득점도 가져갔고요. 트로사르가 연계 플레이도 나쁘지 않았고 뛰는 양이라든가 싸워주는 플레이도 괜찮아지면서 트로사르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마르티넬리나 부카요 사카가 살아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좀 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진첸코 대신에 요즘 계속해서 토미야스가 왼쪽 백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거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커요. 토미야스냐 진첸코냐. 진첸코가 첫 시즌에 보여줬던 활약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토미야스가 교체로 들어올 때마다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조금 더 토미야스를 써야 된다라는 여론이 지금 많이 있고 뭔가 그런 토론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약간 진첸코파였거든요. 왜냐면 이 진첸코가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조율 능력이라든가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진첸코파였는데 오늘 경기에서 토미야스가 안에 들어와가지고 플레이한 것도 무난했고요. 토미야스가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뭔가 연결해준다거나 또 재차박해준다거나 이런 수비적인 부분도 토미야스가 꽤나 괜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토미야스가 진첸코를 점점 밀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고요. 오늘 그 조리진유가 부카요 사카에게 그 넣어줬던 스루패스도 기가 막혔고 확실히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는 조르진유가 잘하는구나 이걸 좀 느낄 수 있었고 오늘 어쨌든 저는 좀 아스날 팬으로서 오늘 만약에 이거 못 이기면 저 좀 많이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은데 뉴캐슬한테도 졌기 때문에 다행히도 아스날이 오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세비야에게 슈팅을 아마 거의 허용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슈팅 하나 허용했습니다. 올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62-38로 점유율도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세비야가 슈팅 하나만을 기록하는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이거와 함께 주말에 이제 아스날이 여러분들 벌리 원정을 가게 되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아스날이 다시 한번 좋은 스탠스로 들어오지 않았나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 트로사르가 계속해서 뛴다면 아스날의 미래는 조금 더 밝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는 마르티넬리였던 것 같아요. 마르티넬리가 너무나도 잘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시즌 아스날이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경기력은 좀 안 좋지만 실점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프리미어리그만 바라봐도 현재 아스날보다 실점을 덜한 팀은 맨시티밖에 없어요. 맨시티. 그래서 현재 아스날이 11경기 9실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챔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챔스에서도 3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스날이 현재 그러니까 15경기에서
경기에서 15경기에서 13실점 하면서 이게 공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번 시즌 아스날의 수비력이 확실히 단단해졌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막 경기력이 엄청 좋아서 이기고 막 엄청 잘해서 이기고 지난 시즌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와서 이긴다라기보다는 확실히 뒷문 단속이 잘 되니까 경기들을 이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시즌이지 않나. 수비의 단단함, 실점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스날의 이 포백 라인이 점점 단단해져가고 있고 알리바와 가브리엘이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뉴캐슬 경기 이후에 조금 어수선했던 아스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아스날이 이 경기를 또 이렇게 시원하게 잡아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스날 후토크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